자, 여러분, 하위. 이게 참, 제가 터키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맑은 하늘. 자, 오늘은 페네르바체 기념품 샵 왔어요. 지금 페네르바체 홈구장이고요. 여기가 홈구장에 있는 그 정품이라 해야 되나? 정식 그 기념품 샵. 여기에 쇼핑하러 왔어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매 경기마다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매 경기 맨 오브 매치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요즘에 한국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터키 온 김에 페네르바체 홈구장에 있는 기념품 샵에 한번 와봤습니다. 유니폼 사러 왔는데, 사실은 온 김에 뭐 분위기는 어떤지, 뭐 어떤 기념품 이런 거 팠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살짝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네리움이라고, 기념품 샵 이름은 페네리움이라고 지었나 봐요. 저기 페네르바체 상징이죠? 저 줄무늬 티셔츠, 노란색 줄무늬 티셔츠. 저 노란색 줄무늬가 홈팀 저거 유니폼이고, 요 왼쪽에 양옆에 회색이랑 남색은 원정이에요. 저는 오늘 김민재 선수 홈팀으로 요걸로 하나 살 거고, 외질은 요걸로 검은 걸로 하나 살 겁니다. 그리고 배구팀, 페네르바체 배구팀도 있거든요. 배구팀 유니폼도 하나 살 거고,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뭐 어떻게 있는지. 허락받았어요. 비디오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유, 당연하지 이러고. 역시 터키 사람들은 손님들, 아니면 뭐 이런 외국인 친구들, 이런 사람들 대하는데 아주 친근하게 잘 대해줘요. 또 허락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1907년부터 아주 역사 깊은 구단이죠. 저는 뭐 축구에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듣기로는 페네르바체가 챔피언스 리그도 4위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아주 명문 구단이죠. 아, 요거는 배구팀 그건가 보다. 아, 맞네. 이쪽은 배구팀 저거고, 여기 설명도 있네요. 이게 이저 줄무늬 유니폼에 설명이 있네요. 이거는 저거 집업도 있어요. 바람막이. 축구화도 있고, 공도 파네요. 페네르바체 공도 팔고 축구화도 있고. 아, 저런 것도 하나 사줘야지. 그렇지. 이런 것도 있어줘야지. 얼마지 이거는? 이건 25리라예요. 보니까 25리라. 원래는 35리라인데 지금 붙여놓은 거 26리라라고 하죠? 26리라. 뭐한 30, 40리라 선에서 파는 것 같아요. 요거는 보니까 45리라 정도. 그 정도 하네요. 이런 것도 있고. 모자도 파네, 여기는. 터키 사람들이 모자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거니까, 굿즈니까 모자도 파는 것 같고. 아, 이거 좋다. 스웨터도 팔아요. 이렇게 접었을 때딱 이렇게 보이게끔. 이건 좀 탐나는데? 아, 저기 아까 금방 보여드렸던 게 이거요. 아까 금방 보였던 스카프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거야. 펼치면 저렇게 나오는 거. 아, 이건 뭐살게 엄청 많은데? 이건 뭐 이런 것도 딱 깔끔하게 딱 이쁘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밖에 나갈 때 그냥 입어도 무리 없이 그냥 딱 입을 수 있고. 이런 거 바지 이런 것도. 이거 얼마냐? 이게 하나가 240리라. 240리라. 괜찮은데? 조금 뭐 일반적인 바지에 비하면 비싸긴 하지만, 굿즈인 거 감안하면은. 수첩도 파네요, 이렇게. 수첩이 요게 하나 10리라. 수첩이 한 1,000원 정도. 아이씨, 비싸다. 딴데 가면 뭐한 3, 400원이면 다 사는데, 페네르바체 붙여놨다고 10리라 나왔네. 힙색도 팔고, 이렇게. 애기들은 뭐 이런 거, 가방 이런 거 사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보틀병도 팔고, 100리라. 100리라. 아, 비싸. 아이씨, 비싸. 아이씨, 후덜덜인데? 이건 저금통 같아요. 저금통 20리라. 괜찮네. 유리잔도 팔고, 유리병도. 이거는 일회용인가? 아, 일회용 접시.
이것도 팔고. 오, 슬리퍼도 있고. 슬리퍼는 얼마지? 슬리퍼가 90리라. 아이씨, 드립게 비싸네. 아, 이불도 파는구나. 이거는 덮는 이불. 어? 맞나? 아, 이건 그냥 담요. 이건 담요고 요게 이불이네. 어, 이거 얼마지? 얼만지? 아, 요거는 300리라. 요게 300리라. 이거는 600리라. 조금 비싸긴 하다, 이거는. 어, 이런 것도 있어. 오, 이거 멋있다. 이건 좀 사고 싶은데? 이건 진짜 사고 싶은데? 시계들이, 어, 잘 나오네. 오, 이런 거 진짜, 오. 멋있는데? 진짜 이런 거 그냥 시계 자체도 멋있는데? 그죠? 비싸겠지? 엄청 비싸겠지? 살짝 봤거든요? 저 안쪽에? 살짝 보이는 게 806리라. 비싸네, 시계 비싸네. 이런 건 아예 이제, 아예, 나페네르요, 어, 이런 시계들이고. 뭐 군번줄도 있어? 여기 위쪽은 그냥 협업만 한 것 같아요. 브랜드 협업만. 요런 시계들 자체가 이쁘네. 이건 페네르여서가 아니고 시계가 이쁜 거잖아, 생각해보면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것도 파네요. 어, 시계까지 이렇게 협업을 해서 팔 줄이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폼 저기를 하러 가봅시다. 어, 김민재. 어, 김민재 유니폼 닦았다 해놨네. 근데 이게, 와, 좀 국뽕 차오르는 게, 여기에 이 기념품 샵에 이렇게 메인으로 갖다 놓을 정도면 팀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거잖아요. 이 선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NL. 여기도 로시 선수. 저 선수들은 잘 모르겠는데, 김민재 선수를 딱 갖다 놨다는 게, 이거 봐, 여기도. 여기도 김민재 선수 딱 갖다 박아놓고. 와, 국뽕 차오르네. 유니폼을 조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이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김민재는 주북으로 볼마 아마 이슈로. 아마 하슬다요. 아마 바사비데스. 네카다스리요? 예, 아니, 온 메스타카. 아, 오르스탄. 한기 배달 오작? 비작. 라지 오르작? 라지. 네, 베니직? 아, 예. 네? 메스스 이즐린 불행기된. 배댄 라지. 어떠다. 네. 어, 이거 하나 꺼내 주셨어요. 이거 홈팀이고, 이번에 김민재 선수 할 거고, 저거는 원장인데 메스 쥐질 할 거고. 에, 벌레이볼 타큼 포르마다 알레빌리미즈. 잠깐만. 라자레바. 도르마. 아, 아니네. 온나르다 바스크 yapamıyorum çünkü harfleri ve numaraları henüz gelmedi. 주북루 본다. 아니네. 아니네. 라지 베데니 오순. 요거는, 아, 아쉽네. 요거는 지금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마킹이 안 된대요. 에미레 베이, 월레이볼 포르마로 볼까요? 그래서 축구팀은 이제 마킹이 되는데, 요거 배구팀 유니폼은 지금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마킹이 안 된다 하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요거는 뭐 사이즈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적네요, 마킹하는 거. 아, 벤, 아, 잠깐만. 말씀드렸더니 서류를 작성을 하시고는, 이렇게 두 장짜리 서류를 해서 하나는 저기다가 호치키스로 찍어주시고 하나는 여기다가 저를 주시네요. 저거 하나 사겠다고 했어요.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여기까지 또 언제 오겠어, 터키까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막 또 이런데. 네, 여러분, 계산하러 왔습니다. 아, 저기서 바로 찍어주시는 거구나. 찍으시고 바코드 제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기로 바로 보내네요. 저기서 바로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마킹 됐어요. 외지 10번 외지. 외지는 10번이지. 김민재 선수 것도 됐어요. 저기서 바로 저렇게 마킹을 바로 해주네요. 아까 저 응대해주던 분이시거든요, 저분이. 어, 근데 가지고 가시더니 바로 저렇게 마킹을 해주시네. 다시 해야되지. 에빈스 사드키 3번. 아, 멋있게 잘 됐다. 네, 오케이. 여러분, 지금 쇼핑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 저 내부 분위기는 되게 좀 조용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뭔가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뭔가 유럽 이제 친구들은 워낙에 축구에 미치고 막 열광을 하니까 막 뭐 게임 지면은 막
뭐 버스 막 깨버리고 막 버스 창문 깨고 막 불 피우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막 열광적인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기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뭔가 그런 분위기네요. 네, 여러분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 마킹비를 또 따로 받네요. 마킹비를 따로 받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기나 했더니 이걸 한번 펼치면 또 어떻게 접어야 할지. 요거예요. 와, 화면이 꽉 차네. 다 못 나오네. 요겁니다. 엄청 커요. 자, 요게 얼마였냐? 저게 64리라. 나머지 이제 유니폼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홈 유니폼으로 하나 샀습니다. 또 이 페네르바체의 상징이죠. 이 줄무늬. 요게 319리라네요. 319리라인데 거기에 이제 이 마킹비. 와, 심지어 마킹비가 철자당 하나. 민재잖아요. 철자가 지금 6자잖아요. 철자 하나당 1리라씩 해서 6리라. 그리고 여기 지금 넘버링이 3번이잖아요. 3번 넘버링은 하나에 10리라. 해서 총 16리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요 유니폼 값은 319리라인데 요 마킹비가 16리라가 들었습니다. 이 월클 출신 페네르바체 이 의질. 가격을 보기 전에 요거는 남색이에요. 요거는 그 원정 갔을 때 입는 남색 유니폼. 그래서 요것도 가격은 같아요. 319리라인데 와, 이게 숫자 하나당 10리라예요. 1이랑 0 두 번을 해야 되니까 20리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철자 외질 네 글자죠. 총 319리라 플러스 24리라가 들었습니다. 외질 배구팀. 여자 배구팀 유니폼 중에 이제 한 분 거를 원하셨는데 배구팀은 이게 마킹이 안 된대요. 배구팀은 마킹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마킹을 못했고 그냥 이 스폰서십 달려있는 채로 요 상태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얼마였냐? 요거는 229리라.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카드를 줬더니 여권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정 네 카드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갔을 때 혹시나 여권을 놓고 가신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갔을 때가 아니죠. 요거를 구매를 하러 왔을 때. 어쨌든 요 정도. 네. 그러면 바위.